2021년 한 해는요, 여기가 우리 집을 통해서 저의 또 인생의 어떤 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일도 뭔가 잘 풀리고 여러모로 저한테 도움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우리 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우리 집의 신차장입니다. 2021년은 저에게 너무 뜻깊은 한 해였어요. 입사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매장을 꾸려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고객님들도 만나고 업무도 많이 배우고 일이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야근을 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신이 나요. 여기 이제 출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.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직원들은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2021년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여기가 우리 집에 입사를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21년 마무리를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해 동안 처음 한 일이라서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재미도 좀 있었고 힘이 좀 들었어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 보고 즐거움도 느꼈습니다. 고객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온 힘을 쏟아서 배려하는 마음과 고객님 사장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년에는 더욱더 높은 매출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롭게 오픈하면 저희가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니까 새해에는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 올 한 해에는 여기가 우리 집 모든 분들 작년보다 더욱더 행복하시고 여기가 우리 집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